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이 올해부터 수원시민 안전보험으로 통합됩니다. 수원시가 지난해 4월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2012년부터 매년 가입하고 있는 자전거보험을 하나로 통합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그리고 강도장애 그리고 시민이 사고를 당했을 때 상해 치료비로 해서 500만 원까지 관내든 사주 이상을 받아도 받을 수 있고 그 이하여도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. 보상 한도는 사망 시 최대 1,500만 원이며 상해 후유 장해는 장해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.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의 경우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적인 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중복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돼서 안심이 되고요. 그래서 수원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습니다. 네. 보험금 청구는 삼성화재 컨소시엄 보상센터에 문의한 뒤 증빙 서류를 준비해 직접 청구하고 의료비는 수원시가 발급한 확인서를 첨부해 청구해야 합니다. 수원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 수원ITV 안은주입니다.